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유재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OI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 두 비봉합 판막에 대해서 프록터를 하고 있고 펀드는 없습니다. 먼저 아오르틱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는 타비가 나오기 전 2008년까지는 서지컬 사버가 유일한 트리트먼트 옵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타버가 나올 시점에 비봉합 대동맥 판막이라는 것이 나왔고, 비봉합 대동맥 판막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펄시발 밸브로 셀프 익스팬딩 나이티놀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발룬 익스팬더블 코발트 크로늄 합금의 스탠트가 달려있는 이런 판막입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에 처음으로 이제 보험으로 커버가 돼서 50% 커버가 됐었고요. 그때 부천 세종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첫 보험 케이스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부천 세종병원에서 활발히 스트라이스 밸브를 시행을 해서 이렇게 초고령 환자에서 미니멀 인베이시브로 시행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흉부외과 내부에서도 비봉합 대동맥 판막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가격이 비싸다는 점. 50% 보험이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환자 부담이 기존의 밸브에 비해서는 550만 원 정도 더 들었기 때문에 꽤 비싸고, 그리고 롱텀 듀어러빌리티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리고 페이스메이커 인서션 레이트가 높다는 점, 그리고 PVL에 대한 걱정, 그리고 기존에 있는 판막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비봉합이 필요하냐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 그리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막연히 거부감을 갖는 그런 분들이 비봉합 대동맥 판막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5월부터 환자 부담 5%로 보험에서 거의 전부 커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타비 같은 경우는 하이리스크 80세 이상에서만 급여가 되고, 인터미디엇이나 로우에서는 환자 부담이 50%, 80%로 있지만, 비봉합 대동맥 판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AVR 대상 환자에서 전면 급여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요. 롱텀 듀어러빌리티에 대해서는 먼저 인튜이티 밸브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은 기존에 있던 에드워즈 페리마운트 밸브와 똑같고, 이 아랫부분만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드워즈 페리마운트 밸브는 아마 이 이름은 이 만드는 방식이 이 고바인 페리카디움을 실로 꿰매지 않고 이렇게 스트럿에 돌돌 말아가지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지은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방법의 특징은 이 실로 꿰매지 않았기 때문에 절취선이 없어서 확실히 그 내구성이 강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 페리마운트 밸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판막 중에서는 가장 오래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구성은 굉장히 엑설런트 합니다. 그래서 인튜이티의 듀어러빌리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견이 없고, 펄시벨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좀 롱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까지 13년 데이터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 이렇게 SVD가 0.76%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새로 나온 이 펄시벨 플러스의 경우는 더 어드밴스드 된 안티 칼시피케이션 트리트먼트 방식을 적용을 해서 앞으로 더욱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두 스트라이스 밸브 모두 듀어러빌리티는 릴라이어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타비와 비교를 하자면 타비도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확실히 아직까지는 타비가 SVD가 많고 롱텀 듀어러빌리티에 대해서는 이런 컨벤셔널이나 스트라이스 사버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봉합 대동맥 판막이 풀어야 할 문제는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과 뭐 그런 문제들인데, 이 논문은 47개 센터에서 910명을 이렇게 1:1 랜덤마이제이션을 해서 수처리스와 수처드 AVR을 시행한 환자 1년 결과를 본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른 임상적 결과들은 두 군에서 큰 차이가 없고, 유일하게 차이 나는 것은 이렇게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수셜리스가 한두배 이상으로 컨벤셔널에 비해서 페이스메이커 레이트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멀티센터 레지스트리 연구는 수셜리스와 수처드 밸브를 비교한 것인데, 7,70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여기에서 보면 컨벤셔널 수처드 밸브에 비해서 수셜리스가 스트로크나 페이스메이커 레이트가 높아서 이 저자가 결론에 과연 이 수처리스 밸브가 좋은 것인가, 뭐꼭 써야 되는 것인가, 좀 회의적으로 결론을 내린 그런 연구입니다. 또 이건 11년 수처리스와 래피드 디플로이먼트 경험을 가지고 연구한 논문인데, 여기는 그 그룹을 6개로 나누어서, 시기별로 6개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는데, 확실히 경험이 늘어서 시기가 최근으로 갈수록 페이스메이커 레이트도 5.9%까지로 확연히 줄어들었고, 스트로크나 파라밸브럴 리키지 같은 것들도 많이 줄어서, 파라밸브럴 리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확실히 경험이 쌓여갈수록 미니멀 인베이시브 어프로치의 수처리스를 쓰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수처리스 서버와 타비를 비교한 연구인데, 페이스메이커 레이트는 수처리스는 4.7%지만 타버 같은 경우는 6.5%, 매칭한 경우에는 거의 2배 이상 타버가 훨씬 페이스메이커 레이트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서바이벌 모탈리티는 수처리스 AVR이 타버에 비해서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엘더리 인터미디엇 리스크 페이션트에서 수처리스와 타비를 비교를 한 것인데, 여기서도 보면 역시 페이스메이커 레이트가 한두배 이상 차이가 나고, 중요한 점은 확실히 타비에서 페리페랄 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올코즈 데스나 메이스에 있어서도 타비에 비해서 수처리스 서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컨벤셔널 서버와 타버와 수처리스 서버를 비교한 것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역시 수처리스가 컨벤셔널에 비해서 페이스메이커 레이트가 두배 이상 높고, 또 타버는 그보다 또한두배 정도 높고, 이렇게 예상했던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바이벌이나 메이스 등을 보면 컨벤셔널 서버와 수처리스 서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타버에서는 좀이 둘에 비해서 열등한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VAR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역시 수처리스에서 남아있는 숙제, 가장 큰 단점은 페이스메이커 인서션 레이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처리스에 비해서 컴플리 AV 블락은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초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한 12.8%까지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건 타비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처로 봉합을 하지 않고 이 프레셔로 거치를 하는 그런 구조가 가진 어떤 인네이트한 그런 프라블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서전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페이스메이커 인서션 레이트를 많이 줄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거의 경험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결과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지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두 판막이 고정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인투이티 같은 경우는 좀더 깊이 넣고, 펄시벨 같은 경우는 좀더 얕게 넣는 그런 방식들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인서션 문제도 많이 극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리뷰 논문, 굉장히 많은 그 케이스를 가지고 리뷰를 한 그런 논문을 보면, 여기서도 역시 그 페이스메이커 레이트가 경험의 쌓여감에 따라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이제 러닝 커브 이펙트가 확연히 보인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를 넣더라도 뭐그 외에 수처리스 밸브가 가진 다른 장점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아마 이렇게 넣기 쉽기 때문에 좀더 레스 인베이시브한 테크닉을 하는데
슈왈츠 밸브가 이즈 오브 임플란테이션 기능 때문에 유용하다는 그런 점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펄시발과 인튜이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펄시발은 정말 추루 수철리스 밸브이고, 인튜이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수철리스는 아니고 레스 수처 밸브입니다. 펄시발은 가이딩 수처만 했다가 제거를 하고, 그리고 넣기 전에 밸브를 컬랩싱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가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인튜이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의 수처를 로타잉을 해야 되고, 좀 디바이스가 굉장히 좀 벌키한 편이라서 넣을 때좀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아이솔레이티드 AVR 하면 우리가 보통 심플 AVR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뭐 이런 환자들을 겪다 보면 사실 이게 과연 AVR이 심플한 수술인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서전들은 한 번씩 AVR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이지 임플란테이션 넣기 쉽다는 거는 바로 이렇게 세이프하고 리프로듀서블 하다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펄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컬랩스해서 넣는다는 장점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내로우 아울타나 뭐 리두 케이스, 클램프 잡기 힘든 그런 환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발휘를 합니다. 미니멀 인베이시브 어프로치 AVR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파셜 스토노토미가 있는데, 파셜 스토노토미 같은 경우는 스터넘을 다 열고 할 때랑 거의 비슷하게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사실 미용적으로 볼 때는 좀 약간 장점이 애매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소라코토미가 훨씬 큰 장점이 있는데, 소라코토미 어프로치의 장점 중에 대표적인 거는 데일리 라이프로 얼리 리턴 한다는 점이 있고, 데일리 액티비티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소라코토미로 마이터를 리페어를 시켰던 환자인데, 환자가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언제부터 골프를 칠수 있냐고 물어서 그냥 바로 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본인이 골프장에서 찍은 영상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이 환자를 계기로 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만약에 스토너토미를 했으면 이 환자는 이제 골프 치려면 최소한 4, 5개월 정도 있어야 되는데, 미니 소라코토미를 해서 골프를 할 정도면 다른 모든 일상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AVR 같은 경우는 이렇게 RAT, Right Anterior Mini Thoracotomy 어프로치로 하는 거를 프라이머리 옵션으로 하고, 이때 수철리스 밸브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이 RAT로 그냥 컨벤셔널 AVR도 할 수는 있지만, 이 밸브를 수처하고 타이하는 거는 사실 요즘 코노우시라는 도구가 나와서 쉽게 할수 있는데, 수철리스를 사용하면 그 외에도 좀 아우토토미 클로저나 이런 것들도 훨씬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연구에서도 보면 확실히 수철리스 AV가 미니멀 인베이시브 어프로치를 하는데 좀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인 추세로 미니멀 인베이시브로 수철리스를 하는 케이스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그 미니멀 인베이시브로 간단하게 수술을 할수 있으면 뭐 이런 페이스메이커를 넣는 거와 비교를 해도 오히려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더욱이 최근에는 이렇게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게더 중요한지는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메이커 레이트가 조금 높다 하더라도 수철리스 밸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수철리스 AVR의 커런트 스테이터스는 딱이 중간 정도인데, 이렇게 하이리스크 환자에서는 탑이가 좋은 것 같고, 딱그 로우리스크와 하이리스크 중간 인터미디어 리스크, 그리고 탑이를 할수 없는 환자에서 프라이머리 옵션으로 수철리스 밸브는 꽤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해본 생각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기가 땡긴다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이런 세 가지 단계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철리스 AVR이 딱이 중간 밀키트 정도에 해당된다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충분히 아주 훌륭한 레스토랑 스테이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 인서션 레이트를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외에 단 롱텀 듀러빌리티나 이즈 오브 임플란테이션이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훌륭한 그런 AVR 옵션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타비 시대에 수첼리스 AVR은 꽤 좋은 옵션이고 여러 가지 CPV 타임을 줄이고 미니멀 인베이시브가 더 수월하게 해준다는 그런 장점들로 앞으로 계속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